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텔 격리 일주일 차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물건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소개를 하고 캐리어 가방도 그참에 정리하려고요. 그러면 한 개씩 소개해 볼게요. 제일 먼저 소개할 것은 엄마가 뜨개질해 준 인형들을 몇개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엄마가 저한테 가져다 주신 토끼 인형이고, 이거 말고 두 개를 더 가져왔어요. 여자랑 남자 곰돌이 친구. 곰돌이는 원래 노란 색깔 옷을 커플로 입고 있었는데, 엄마가 핑크색도 귀여울 것 같다면서 핑크색도 옷을 한벌 세트로 떠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원피스랑 머리띠도 있고, 핑크 색깔 옷도 있는 곰돌이가 되었어요. 엄마가 이 곰돌이한테 맞는 모자도 두개 떠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띠를 끼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모자를 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홍색 옷에는 분홍색 모자, 노란색 옷 입으면 노란 색깔 모자, 이렇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이 조그만 친구들, 토끼 열쇠고리가 달린 토끼 친구들도 엄마가 떠주셨어요. 이거는 모자에 프릴이 있는 친구, 이거는 없는 친구. 얘네들도 모자가 벗겨지는데 머리는 앞머리만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예 안 벗겨지게 같이 꾸며주셨어요. 짠. 또 엄마가 뜨개질로 만들어주신 게두개 있는데, 이거는 휴지 케이스고요. 네모난 휴지용. 이거는 동그란 두루마리 휴지용 케이스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휴지에다가 씌워놓으려고요. 다음은 모자. 여름용 모자를 한개 샀어요. 원래 리본은 이런 색깔 아니고 그냥 갈 색깔 리본이 매여져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리본을 사서 여기다가 다른 거고, 모자는 그냥 평범한 밀짚 모자 스타일 모자예요. 짠. 다음은 이거. 검정콩 선식. 원래 미숫가루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만 재료가 다 국산이고, 미숫가루 같은 거는 수입산 재료가 섞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국산인 거 먹는 게더 좋겠지 해서 이걸로 사게 됐어요.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맛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괜찮겠죠? 설탕 넣으면 다 맛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은 이거. 앙버터랑 호두 바닐라 스프레드. 튜브에 들은 거고, 보금자리라는 데 건데, 처음 사보는 브랜드긴 한데, 꽤나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지금은 빵이 없어서 집에 가고 난 다음에나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샀고, 그리고 새콤달콤. 새콤달콤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괜히 그 생각이 나가지고 사봤어요. 이렇게 네개 들은 걸로 네팩 사왔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제가 먹을 건 아니고 엄마가 말려주신 송이 채소예요. 민들레랑 쓴박이, 당근 이런 게 들어있어요. 다음은 제가 한국에서 자가 격리할 때도 보여드렸었던 책. 책도 가지고 왔어요. 역사, 세계사 책 3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장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거. 이거는 페이스샵에서 산 미감수 클렌징 오일이에요. 이게 50% 할인할 때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한 6,000원, 7,000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깨끗한 게, 그리고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데다가 피부에 자극이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사이닉의 선 에센스. 이것도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처음 사봤는데 촉촉하고 발림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발랐을 때 끈적이지도 않고 가볍고 좀 산뜻한 느낌?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했고, 그래서 쓰고 엄마한테도 사드리고 왔어요. 아, 페이스샵에서 산거또 다른 거는 마스크팩이에요. 이거는 제가 쓰려기보다는 캐니한테 주려고 샀는데, 이거 카렌듈라 마스크팩. 거의 대부분이 카렌듈라 마스크팩이고, 티트리 4개 이렇게 해서 마스크팩 50% 할인할 때 20개를 샀고,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일리윤 프로바이오틱스 스킨 배리어 에센스 드롭이랑 크림. 이거는 사서 한국에서 조금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향기도 좋고 괜찮았어요. 제 피부에는 딱히 뭐 크게 트러블도 없었고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는 조금 수분감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크림은 아직 안 써봤고 이렇게 두 개. 근데 향기가 저는 제 취향이더라고요. 다음은 이거. 이거는 전에도 사서 쓴 적이 있고 지금도 계속 잘 쓰고 저희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저한테 사달라고 부탁하는 미샤의 비폴렌 리뉴 앰플라.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촉촉하고 뭔가 쫀쫀하고. 다음은 얍. 마몽드 거. 마몽드의 프로바이오틱스 세라마이드, 이건 뭐지? 크림인가? 크림이랑, 이거는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이래요. 이거도 둘다 써보지는 않았고, 이번에 처음 사봤어요. 뭔가 마몽드의 뭐지? 카렌듈라인지 캐모마일인지 그 토너를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도 궁금해서 사봤어요. 그리고 화장품 마지막은 스킨푸드에서 산 거. 먼저 이거는 레몬 버베나 바디 로션.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버베나는 향기가 상큼하고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사봤고요. 이거는 당근 비누. 당근 비누 사니까 제가 한국에서 살때 이런 거를 뭐지? 비누 키트 이런 거를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져왔어요. 키트 안에는 비누망이랑 비누 받침 같은 거 들어있어요. 이거는 천연 수세미로 만든 비누 받침이라고 하고, 비누망은 뭐로 만들어져 있지? 면이래요. 이게 향이 엄청 강해가지고 제 캐리어에서 계속 이 비누 냄새가 나요. 여기까지가 화장품이었고, 다음은 생활용품으로 산거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안경. 항상 한국에서 안경을 사고 있어요. 홍콩에서는 안경이 좀더 비싸기도 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게좀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안경은 꼭 한국에서 사는 편이에요. 이번에 산 거는 햇빛을 받았을 때 변색이 되는 안경이고 블루라이트 차단도 되는 그런 안경이에요. 여태까지는 회색깔로 변색이 되는 안경만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갈색으로 변색이 되는 렌즈로 처음으로 해봤어요. 근데 아직 써보지는 않았고 새 안경이에요. 이렇게 약간 각이 진 프레임에 그냥 평범한 금색태의 안경이에요. 다음은 이거. 이거는 벨트고, 이 친구는 포인트 벨트. 송치로 되어 있는 이런 얇은 원피스나 재킷 위에다가 할수 있는 그런 벨트를 한개 샀고, 여기 있는 거는 흰 색깔 벨트. 흰색에
버클이 약간 매트한 금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반짝거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똑같은 벨트로 검은색도 사서 지금 검은 색깔 벨트는 제 바지 외출 청바지에 매여져 있어서 그냥 이것만 가져왔어요. 이게 그냥 평범하게 아무데나 휘뚜루마뚜루 하기 좋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얘를 이렇게 허리에 하고 나면 이 꼬리가 남는데 얘를 끼우는, 이 꼬리를 끼우는 그 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이 친구한테는 뜨개질로 이 띠를 떠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다음은 이거. 삼베 찜 시트. 이거는 그냥 이마트에 있는 자주 매장에서 샀고, 집에서 찜 요리나 뭐 이런 거할때 바닥에다가 까는 배, 삼베가 필요해가지고, 그냥 마트에 간 김에 보이길래 한개 샀고, 이제 남은 것들은 다 다이소에서 산 물건들이에요. 딱히 뭐 필요하진 않지만 그냥 예쁘거나 갖고 싶어서 산 것들도 있어요. 먼저 이거. 자석. 이게 부용정. 창덕궁 후원에 있는 연못 부용정 이미지 자석인데 예뻐가지고 샀어요.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늘색이랑 핑크색이랑 조화가 잘 어울려가지고 집에 냉장고에다가 붙여놓으려고요. 다음은 여권 케이스. 이거는 여권을 그냥 이 주머니 안에 끼워넣는 식인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이. 원래 분홍색을 사고 싶었는데 분홍색이 없어서 갈색을 샀어요. 이건 지금 뜯어볼까 봐요.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그냥 여권을 꽂아놓는 용. 하고 앞에는 티켓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지금 쓰는 거는 이렇게 반으로 펼쳐져서 여권을 한쪽 면씩 끼우는 건데, 여권 보여줄 때 항상 케이스에서 뺏어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거는 좀더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놓으면 금세 빼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앨리스 무늬가 귀여워가지고 사봤어요. 다음은 볼펜. 심슨의 캐릭터 볼펜을 한개 샀고, 이건 그냥 뭐 볼펜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다음은 키링. 위니더푸의 이오르 캐릭터고, 그냥 이것도 귀여워서 샀어요. 그 다음에 산 거는, 이건 제가 케이스 벗겨가지고 가지고 온장 마우스 패드예요. 이런 톤 다운된 핑크 색깔의 길다란 마우스 패드. 집에서 쓰려고 샀어요. 다음은 짤주머니 세트. 이렇게 짤주머니랑 깍지들 있는, 집에서 간단하게 베이킹할 때 쓰려고 샀고, 여기에도 다이소 같은 그런 가게가 있기는 한데, 갈 때마다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아주 조그마한 직사각형 빵틀. 엄마가 이렇게 조그만 걸뭐 하려고 사냐고 하는데 귀여워서 샀어요. 여기다가 빵을 구워서 한 개만 먹자. 그런 마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빵 구우면. 다음은 이거. 두 개. 동그란 접시랑 직사각형 모양 쟁반. 그냥 집에서 뭐 먹을 때 받쳐놓거나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받쳐서 차 같은 거 내어가는 용으로 쓰려고 샀어요.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귀여워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파리 왕끈끈이 테이프. 집에 식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자그마한 날벌레 같은 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잘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붙여놔서 그 벌레 친구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왔어요. 마지막은 나무 부채 두 개. 이게 전통 모양이라서 예쁘기도 하고 시부모님한테 선물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물건들을 다 소개해 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난장판을 얼른 정리해야겠어요. 그러면 안녕. 안녕.